사실 이제 원격지 강의 이게 제 뒤에서 이제 뒤에서 보는 저 앞에는 지금 왼쪽에 있는 것 같은 이제 제 출력 화면하고 파워포인트가 있는 거고 오른쪽에는 이제 제가 이쪽에서 보는 거죠. 제 앞에서 볼 때에 이런 그 칠판과 출력이 있다. 교실에는 2개만 있으면 되겠죠. 모니터 2개가 있다고 보면 학생이 나오 저 비대면 되면 학생들이 나오는 거또 랜더 화면이 나가는 게 뒤에 선생님 자기 지금 어떻게 나가고 학생이 어떻게 있다는 걸 보고 이쪽에는 파워포인트가 나간다. 여러 가지 컴비네이션은 이제 넣을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 트래킹 카메라가 아닌 일반 카메라로서 소프트웨어 트래킹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저 칠판 앞에 이렇게 있는데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으로 가면 칠판 앞으로 간 거죠. 갔을 때 선생님은 계속 가운데 포지션 유지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트래킹 카메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영상 처리에서 저희의 새로 지금 특허를 어플라이하고 있는 강의 장치 특허 기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수업을 하는 공간, 이제 그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렇게 나가는 수업 공간에서 PPT로 우리가 이제 이걸 한다 그러면은 PPT로 이렇게 그 장면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는 그 선생님 교실, 여기서 한 선생님 교실에 아이스튜디오를 놓는다 그러면, 아이스튜디오 여기 있다 그러면, 아이스튜디오로 가서, 지금 여러분 보는 이 화면에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 일반 교실에 선생님 그냥 수업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지금 제가 하는 이 화면이 나간다. 이것을 저는 텔레프리냐, 원격 수업 방식으로 이제 새로 특허라고 그럴까요? 그 여러 가지들을 이제 많이 낸 거죠. 그러니까, 이쪽 교실에서 학생들이 보는 선생님과 비대면 학생과 칠판이 있다 보면 이 여기서 보이는 칠판하고 이렇게 이제 비대면 쪽 원격 교실에서 보는 거또 원격 교실 학생이 여기도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로컬 클래스와 원격 클래스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텔레비디오 기술이 아닌 텔레프리젠테이션 기술, 비디오를 한 곳에서 보내는 걸 텔레비디오라 그러면 텔레프리젠테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학생들은 어떻게 거기 이쪽 학생들과 저쪽 학생 어떻게 보이느냐 또 이쪽의 자료와 선생님은 어떻게 보이냐는 면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텔레프레센스에서는 여기다 파워포인트 여기 강사가 있던 뭐 시스코 이런 데 많이 한 거죠. 줌이 그런 거죠. 비디오 이쪽에는 자료 이렇게 보낸다면 우리는 텔레프레젠테이션 방식은 몰입도가 있는 지금 여러분 보는 것 같이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칠판이라고 가정하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제가 여기다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 여기 있는 학생이 보는 선생님 볼 때, 여기서 보는 칠판 볼 때, 뭐, 원격 학생 볼 때, 이것이 다이 아이스튜디오에 의해서 운영자에 의해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 지금은 요거를 AI, 인공지능으로 해서, 하게 해놓은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될 때에, 이 강당 같은 데를 보면은, 저기 있는 것처럼, 지금 랜더 화면이 나가고 학생이 나오고 여기 있는 사람이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저쪽에서도 이 원격지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로는 특별히 이게 큰 강의실에서 할 때는 그것이 다 자동으로 될수 있게 된다. 이쪽에서 보나 저쪽에서 보나 비슷하게 된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큰그 공연장에 이쪽에서 하는 거나 저쪽에서 하는 거나 같은 동영상이 나오면서 저 화면을 보고 그 화면에서 강사가 크게 되고 작게 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하듯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그래서 강사가 얼굴이 클 때는 크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 배경에 크로마키 없이 저만 따다가 넣는 기술이죠. 이런 방식의 그 원격 수업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A 교실의 거를 B 교실에 또 선생님 아무것도 안 하고 전부 자동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B 교실은 저렇게, A 교실은 이렇게 보이는. 앞으로 보는 비대면 대면이 저는 작은 이 공간에서 이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 이상으로 될수 있다. 원격지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 다른 교실에 듣는 학생이 강사가 없는 교실에 볼수 있다. 강사는 학생들 같이 보면서 수업을 자유롭게 할수 있고 운영자가 있으면 조금 낫겠지만 없이도 다할수 있다. 컨트롤룸에다가 필요시 세팅을만 다할수 있게 해놓고 강의를 하는데 필요시만 약간씩 작동을 해주면 된다. 미디어 컨트롤, 장면마다 파워포인트가 나오냐, 비디오가 나오냐, 이런 것도 다 프리셋에 의해서 조정이 되니까, 우리는 새로운 강의를 풀 전자동으로
어느 곳에서나 어느 곳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감사합니다.